어떤 걸 다뤄야 될지 박사님 쪽에서는 아무래도 이 뉴스 클래스에서는 주로 분석을 많이 해줬으면 좋겠다. 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네. 자, 이 감사원 얘기부터 좀 할까요? 네. 유병애 사무총장이 무슨 문자를 들켰어요? 네? 자, 문자 내용이 네. 참 이것도 기가 막히는 얘기인데 네. 문자 내용만 보면은 네. 이런 겁니다. 감사원이 어제 유병호 사무총장이 네. 관련된 네. 내용이 지금 내가 얘기 있습니다. 네. 그 대통령실의 국정기획수석한테 네, 네. 보고하는 듯한 네. 그 얘기 아니었어요? 저 네. 뭐야 찾으셨습니까? 그렇습니다. 여기 네. 있습니다. 감사 잠깐만 내용이 지금 예. 이걸 좀 정확하게 봐야 되는데 어제 예. 감사원이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과 관련해서 착수하고 난 다음에 지난 16일에 감사에 착수를 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착수를 했고 제가 불러드릴까요? 네. 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것을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이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네, 네, 그렇죠. 이게 이제 카메라에 잡혔어요. 네, 네. 이거는 어제 이제 뉴스원 기자가 찍은 건데 네. 우리가 이 대목을 어떻게 이제 봐야 되냐면은 감사원은 우리 헌법과 감사원법에 네. 네. 예, 정치적으로 독립성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아예 적시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독립성이. 그 보장한 이유는 뭘까요, 박사님? 왜 그걸 했을까요? 그러니까 감사원은 네. 감사원이 만약에 권력의 주구 또는 권력의 앞잡이가 된다고 하면은 네. 그거는 나라 운영이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국가 운영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독립성을 준다는 얘기는 이 정부 저 정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공무원과 공직사의 기강을 어느 정권이든 중립적인 기구가 감사하겠다. 네. 따라서 이것이 무슨 정치적이든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우리 헌법이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은 감사원법에도 2조에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의 지위를 갖는다 되어 있어요. 네. 여기서도 그리고 그 내용 안에도 보면은 네. 감사위원회를 둬서 상시 감사 공무원들은 상시로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죠? 네. 그것이 아니라 주요한 어떤 문제가 불거졌을 경우에는 감사위원회를 설치합니다. 감사위원회에서 이 감사가 타당하다 하면은 감사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하는 거죠. 감사위원회에서 감사위원회 하는 겁니다. 이 감사위원회에도 12조에 보니까 감사원법의 12조에 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감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되어 있어요. 마음대로 한 거 아니에요. 1항에 감사원의 감사 정책, 감사 정책도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이 만들어 한 거 아니에요. 감사 정책 어떻게 할 것인가를 위원회에서 하고 또 하나가 주요 감사계획. 네. 감사도 일상적인 건 감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예, 예. 그것이 아니라 갑자기 불거진 문제. 예. 또 정말 중요하다고 하는 문제. 이거는 감사원장이나 사무총장이 이거 합시다 해서 하는 게 아니고 아니에요? 감사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됐어요. 그렇군요. 이런 감사원법에 나왔습니다. 이건 의결사항으로 나와 있는데 자, 그럼 이번에 서해 공무원 사건이 상시감사냐? 상시감사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겠죠. 이거 상시감사 할 수 있는, 그렇죠.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부처에서 뭐 하는 게 상시감사겠죠. 그럼요. 그리고 이거는 부처가 해경이라든지 또는 뭐 국방부라든지 같이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국정원도 있고 포함하나 이거는 이제 특별하게 주요 감사 계획에 넣어야 되는데 네. 지금 나오는 얘기를 들어보면은 네. 감사원에서 이 서해 사건과 관련해가지고 감사위원회에서 안건으로 상정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와, 정말이요? 없습니다. 그러면 누가 한 거냐? 사무총장이나 감사원장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거예요, 이거를. 지시한 거 감사하라고? 감사하라고 한 거예요. 감사위원들은 감사위원들은 몰랐어, 이거를. 그래서 심지어 감사위원들이 이제 항의를 했습니다. 이거 뭐 하는 거냐고. 그러니까, 이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다면서 지금 감사원 안에 TF팀이 있어요. 네. 그걸 구성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게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지금 계속 조사하고 있어요. 감사위원도 그 대통령이 임명해서 국회에서 통과하지 않습니까? 차관급입니다. 자, 이런 상황까지 왔습니다. 자, 그런데 네. 감사원이 어제 했던 대목이 뭐냐면은, 그거요. 감사위원들의 회의를 통해서 결정할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상시감사예요. 둘러댔구만. 네, 상시감사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감사 계획 2020년 하반기 계획 때 감사 계획 안에 가로채가지고,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도 포함, 이렇게 문구를 하나 넣은 게 나왔어요. 이거를 보고 한 거예요. 이거를 보고 난 다음에 그냥 상시감사다. 자, 그러면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렇게 가능하다고 하면은 감사원의 감사위원회 제도가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네요. 그냥 딱 상시감사 넣으면 돼요. 제대로 하고 싶은 대로 다. 그러면 다 하고 되고 넣어가지고 이거 하면 되는 감사위원회 왜 둡니까? 말 그대로 감사원법에서 규정한 감사위원회 제도를 스스로를 뭉개버린 위법한
감사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의 문제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지금 야당이라든지 언론에서도 이거는 어제 한겨레 신문에서도 이분을 이렇게 네. 제기했던 이유가 그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과연 이 문제 가지고 앞으로 감사 원장이라든지 또는 사무총장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놓을지는 이건 앞으로 탄핵이라든지 등등 관련된 내용이 다 있습니다. 감사원장은 탄핵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법률 위반의 가능성이 많은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또 하나가 네. 윤석열 대통령이 감사원과 관련해서는 독립기구라고 얘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도스태핑에서 그죠? 이건 뭐 독립기구라서 내가 말할 것 아니다. 국민들 그런가 보다 그랬어요. 저도 그랬어요? 그런 말씀입니다. 도스태핑 할 때 이건 독립기구라서 제가 뭐 대통령이라서 말할 수 있는 거 아니다. 오케이. 아 도스태핑 할 때 가끔가다 올바른 말도 하는 거.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어제 네. 이제 네. 대통령실의 이관섭이라고 보니까 네, 국정기 네. 수사한테 문자를 보낸 내용이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이 문자가 어제 나온 거예요. 자, 요 얘기를 보면서 우리가 느끼는 거는 아 전형적인 양두구육이에요. 대통령은 양의 머리로 우리는 이렇게 깨끗합니다. 원칙대로 법과 정의대로 공정하게 국지를 운영합니다. 하는 다음에 뒤에서는 개고기 팔고 있는 거예요. 유병호 감사원 실세하고 이 이관섭이라고 하는 사람은 국정기획수석인데 사실은 대통령실 안에서는 왕수석이라고 돼야 되겠죠. 너무 그렇죠? 토 아닙니까? 비서실장 다음이 국정기획수석. 그래 봐야 되겠죠. 예, 그렇습니다. 야. 실세끼리 문자로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자, 국민 여러분. 네.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민국의 감사원의 현조수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또 해명한 얘기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궁금해서 물어봤는데 단순 질문에 답한 거다. 이렇게 또 답변을 했어요. 반성이나 성찰이 전혀 없이 문제만 생기면은 그냥 모르는 상황이고 단순한 얘기고 물어만 봤던 것이고 그쪽 얘기고 우리는 모른다.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 있으면서 결국은 감사원 뒤에 대통령실이 있다. 청와대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고 난 다음에 그래서 할 말이 없으니까 이거를 그냥 단순 질문한 거예요 하고 옛날에 가버리거든요. 그 누구죠 그 유병호 총장이 네. 오늘 또 제대로 해명 자료가 나갈 겁니다. 무식한 소리 말라는 취지입니다. 네. 이거는 언론에서 그 감사위원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지금 박사님 네 그렇습니다. 네. 서해 공무원 피살 사건을 감사 착수했다 이렇게 보도했단 말이죠. 네, 네. 이 보도에 대한 대응 문자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대응 문자죠. 네. 그러니까 한겨레 신문 쉽게 말하면 한겨레 신문이 네. 보도를 했습니다. 네, 네. 관련된 내용 하도 하고 난 다음에 네. 보니까 이거 그러네. 그 문제가 이미 나와가지고 뭐 감사원 내부에서도 문제가 돼가지고 TF팀에서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 사안을 이거를 한겨레 신문이 보도를 하니까 큰일 났잖아요. 보도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 깜짝 놀란 거죠. 이거를 사진을 조율을 했는데 문제가 나니까 어떻게 된 거냐 하니까 유병호 사무총장이 걱정하지 마시라. 오늘 또 제대로 된 해명 나간다. 무식한 소리 말라. 이 무식한 소리는 한겨레 신문 보고 얘기한 거예요. 무식한 소리 한겨레 신문 기자한테 그렇죠, 얘기한 그렇게 거예요. 그렇죠. 얘기한 거죠. 자 이렇게 자기가 얘기를, 무식한 거 아니에요? 검사원법에 다 나와 있는데. 네. 응? 이게 지금 뭐 이게 뭐 감사원 뭐 시행령 가지고 상위법도 지금 지키고 있는 세상에 뭐 감사원법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만은 네. 이런 방식으로 결국은 대통령실과 감사원이 서로 의사소통을 하고 있었다. 국민들한테는 대통령은 독립기구란 말하면서 이 자체가 공분할 일입니다. 지금 감사원이 처음에는 나서서 각 부처라든지 문제 있는 데 대해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대통령실이 있다, 윤석열 대통령이 있다고 말해도 할 말이 없는 대목이 어제 딱 하나의 문자에서 포착이 됐다. 이런 소식이 되겠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여러 정권을 봤어도 박정희 전두환한테도 감사원이 이렇게 설치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네. 감사원은 그래도 검찰은 그것도 행정부의 일부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독립으로 되어 있지만 네. 감사원은 헌법상 독립기구입니다. 어제 전현희 국립위원장이 이 삼각편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네. 국민의힘 여당에서 한번 툭 쳐 원래 먼저 치고 그럼 감사원이 감사해 네. 그 다음에 검찰이 수사해 네. 이 삼각편대로 자기 자신을 옥죄고 있다. 그런데 네, 네. 이 삼각편대의 이 시스템이 이 국민권익위원장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네, 지금 네. 전 부처에 다 연결. 그럴 가능성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네. 대통령실이라든지 또 여당에서 문제를 터뜨려요. 문제를 탁 터뜨리면 이번에 이 서해 사건 똑같아요. 탁 터뜨리고 그러면은 감사원이 뛰어들어요. 조사합니다. 문제가 있네? 검찰이 고발해요. 검찰은 고발이 들어갔는데 고발 안 합니까? 수사 안 합니까? 예. 수사 안 합니까? 예. 수사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이제 법원으로 가가지고 이제 유죄가 되는 이런 방식이기 때문에 전현희 위원장 얘기를 딱 흔들어 드리는 거예요. 이거 헤드쿼터가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 이 그냥 뭐, 예를 들면 그 여당 기원이 뭐 한마디 얘기하고, 그 다음에 감사원 감사 들어가고, 검찰 수사라고.
이렇게 박자가 잘 맞을 수 있어요? 그냥? 네, 이관석 국정기획수석한테 국정을 기획하는 분이니까 한번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것이 네. 우연한 것인지 실제로 이렇게 시스템대로 돌아가고 있는지 어제 감사원이 내용을 밝혔던 대로 이것이 네. 상시 감사라고 얘기하면은 앞으로 감사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위원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감사원이 마음대로 합시다. 알겠습니다.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면은 이거는 네. 분명히 내부적으로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고 심지어 탄핵의 대상이기도 하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원장 탄핵 대상이다. 박사님이 짚어주셨습니다. 감사원 이름을 바꿔야 될 것 같아요. 무슨 뭐라 그래야 됩니까? 그냥 뭐 신영원? 네. 권력의 신영원? 네. 자, 그렇게 하고 두 번째 주제 들어갈까요? 아, 이 광릉 주민들이 밤잠을 설쳤다는 거예요. 불안해갖고. 방금 이제 정성호 의원 네. 얘기를 들어봤는데 네. 이거는 저는 이제 주목할 대목이 네. 이 탄도 투 그러니까 이 미사일 자체가 지금 우리가 얘기했던 이 미사일 자체가 그냥 시험 발사된 게 아닙니다. 현무 투 C라고 얘기하는데 네. 시험 발사는 실패할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시험 발사하는 거거든요. 이거는 시험 발사 다 맞춰가지고 현장에 배치된 겁니다. 실전 배치된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쏘기 위해서는 엄청난 내부적으로 준비를 합니다. 여기서 사고가 났다? 어마어마한 사고예요, 이거는. 근데 그 사고가 미사일을 쐈는데 앞으로 안 나가도 뒤로 날아왔다. 이런 경우는요, 이런 경우는 이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 뒤에는 우리 국민들이 살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이. 이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냥 시험 발사를 했는데 북한 같은 경우는 시험 발사 아주 공중에서 폭발되는 경우 많아요. 예. 시험 발사는 가능한 겁니다. 이거는 명백하게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할 문제예요. 시험 발사가 아닙니다. 이거는 실전 발사한 겁니다. 쏜 겁니다. 이렇게. 민간이 떨어졌다는데 그 정성호 의원 얘기 들어보니까 그건 폭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네, 다행히 탄두는 폭발하지 않았어요. 폭발됐으면 난리 나는 거거든요. 이거는. 자, 그런데 현장에 떨어져서 이제 큰 괴음과 함께 또 연기라든지 이게 막 불이 막 나지 않겠습니까? 군부대 골프장에 떨어졌는데 네, 밤에 한시쯤이었어요. 소리가 놀란 분도 있는 것이고 다 야 불 났대 무슨 뭐 비행장이래 보니까 불이 확 타고 있는 거죠. 시민들 얼마나 불안하겠습니까? 소리도 꽉 나고 불안하지 않습니까? 전쟁이 일어난 줄 알았죠.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일타고 하면은 최소한 요즘에 여러 가지 통신이 많지 않습니까? 윤석열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한다는 정부가 얘기를 스스로 했어요. 윤 대통령이. 그러면은 시민 여러분 놀라지 마시라. 아, 군에서 군 훈련 중에서 어른 중에서 경면 사고가 있었던 것이다. 걱정하지 마시라. 편히 주무시라. 라고 말하는 건 기본 중의 기본이에요. 재난 문자도 안 갔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7시간 동안이나 시민들은 밤에 무슨 일인지 119에 전화하고요. 강릉시청에 전화하고요. 서로 인터넷에 이게 뭐냐고 아는 사람들 하더라. 누가 그걸 알겠어요? 아무도 모르는 거죠. 아무도 이런 상황 속에서 언론은 그냥 보도 통제만 하고 있었던 거예요. 보도 통제. 일어난 다음에 언론도 보도 통제 시간이 걸린 거예요. 이거다가. 그러니까 보도를 못한 거예요. 나. 엠바고에 걸려버렸어요. 엠바고 걸린 겁니다. 이래가지고 7시간 뒤에 아침에 돼서야 사고가 났다는 걸 했습니다. 자, 이거를 우리가 문제를 삼는 이유는 네. 사고 난 것도 간단한 문제가 아니긴 합니다만 네. 그 사고 현장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전쟁이 났는지 폭탄이 터졌는지 또 폭탄이 또 날아올 것인지 밤새 불안에 들었던 강릉 시민들을 네. 우리 군당국은 도대체 뭘로 보고 이렇게 시민들을 무시하느냐. 아직도 군은 시민과 국민의 군대가 아니라 정권의 눈치만 보는 겁니까? 이거는 너무도 우리 시민들을 정말로 쫄러본 것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정성원 인터뷰에서도 잠깐 얘기를 했는데 네. 이것이 7시간 이상, 10시간 정도입니다. 네네. 그때까지 보도도 안 되고 마치 이거를 은폐했다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이거는 이런 안보 상황 분명히 뭐 합참, 국방부, 그다음에 대통령 안보실, 대통령까지 당연히 보고됐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게 뒤로 떨어진 거예요, 뒤로. 네네. 잘못했으면 그 민가에 떨어진 게 폭파했으면 대형 참사가 일어날 문제란 말이죠. 그렇죠. 근데 이거를 은폐하고 보도하지 않았다는 것은 정치적인 얘기가 있었던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아까 전에. 그렇다고 보더라도 군당국은 할 말이 없는 거죠. 군당국은 왜 그러냐면은 군사 훈련을 한다고 하더라도 군사 훈련에서는 사전에 통지를 합니다. 놀라지 네, 마시라. 네. 국민들이 놀라는 문제가 이거는 네. 사전에 통지하지 않았어요. 이제 네. 북한의 이 탄도 미사일에 대해서 맞대응하기 위한 발사였으니까. 그거는 일정 정도 이해를 할 수가 칩시다. 네. 그거는. 그러나
큰 사고가 났습니다. 사고에는요, 사고에는 언론의 보도 통제가 있을 수 없습니다. 예. 엠버고가 있을 수 없어요. 쉬쉬할 수 없으면 사고가 난 겁니다. 아니, 이제 제 말씀은 오늘 분명히 합참해서 이 문제를 따질 거예요. 네. 의원들이. 너 합참해서 너 대통령 안보실 보고했니 안 했니 따질 거라고. 네. 네. 안 했다. 안 했다 그러면 이 사람도 중립우기 아니에요? 이런 아니, 사건이 안 보시게 당연히 보고하죠. 보고했는데 왜 이것이 예를 들면 이런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 네. 아무런 안보실이나 대통령실에서 얘기도 없었고 네. 이건 보도하지 말라 고 네. 얘기하지 말라 그런 거 아니냐라는 네. 게 오늘 합참에 제가 봤을 때 가장 중요한 맞습니다. 그 핵심이에요. 그럼 결국 대통령이 대통령한테까지 이걸 보고 안 했다. 네. 그럼 대통령 안보실 모터로 있는 거야 도대체?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큰 사고를 대통령도 몰랐다고 하면 그건 더더욱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대한민국 대한민국 안보는 빵점인 거죠. 네. 만약에 북한이 미사일을 썼는데 7시간 동안 엠바고 한다? 전쟁이 났는데도 국민 여러분 아무 일 아닙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네. 이거는 국민이 우리 군을, 정부를 믿을 수 없는 일인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는 군당국이 어떻게 해명을 했는지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적어봤는데 군당국이 어떻게 얘기를 했느냐. 군당국은 야밤에 있어서 국민들이 놀랄까 봐서 보도를 안 했다는 겁니다. 국민들이 놀랄까 봐서 보도하지 않는 것이 더 놀라는 거죠. 아니 근데 그 군부대에 있는 장병들은 300m 골프장에 떨어졌으니까 네네. 그 장병들은 피신시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 근데 민가에 이제 700m에 떨어진 거 아니에요? 네네. 그러면 그것이 수거도 안 했을 거 아니에요 그때? 아 그럼요. 네. 그럼 민가에 있는 그 주민들은 피신시켰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네. 오늘 뭐 제가 보기엔 상임위에서 이게 나올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생각하기에 이제 첫 번째 그게 문제가 되는 거고 그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건 윤석열 정부가 말로만 안보 뭐 대북 억제력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네. 결국은 마치 뭐 북한이 뭘 사용하면 우리도 뭐 어떻게 하겠다라고 계속해서 한미 군사 동맹을 통해서 했는데 실제로 우리나라를 스스로 지킬 만한 이러한 부분에서 안보 공백이 시스템이 네네. 무너진 거 아니냐 네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네 그렇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무 투시의 이 탄도 미사일 자체가 삼축 체계의 윤석열 정부의 맞아요. 삼축 체계 핵심 무기예요 이게. 근데 이게 뭐예요 도대체? 이게 어떻게 앞으로 날아가다가 이 뒤를 들어가지고 이게 앞으로 이거 현무가 쏘면은요 북한이 무서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무서워야 돼요 이게 뒤로 나오는 것은 아닌가. 자 그러면은 이거는 철저하게 조사를 해가지고 밝혀냅니다만은 사고가 났을 때는 이 사고에는 엠버고가 있을 수 없다고 하면은. 상식적으로도 만약에 그 탄두가요 예. 시민들이 살고 있는 데서 700m 부근이거든요 네. 혹시 뒤에 탄두가 터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게 또 대피를 하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그리고 불이 나서 연기가 나고 소리가 나고 그러면 시민들한테는 최소한 네. 놀라지 마시라 그냥 편안하게 주무시라 다른 문제 없다고 얘기하는 것은 상식적인 상식인데 이거를 쉬셨다고 하면은 이거는 윤석열 정부가 강릉 시민을 우리 국민을 어떻게 취급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이다. 이거는 정말로 그 다음 책임자들 대통령 안보실이 알았는지 대통령은 알았는지 오늘 알겠습니다. 국감에서 반드시 밝힐 대목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알겠습니다. 초심 백은종 그 투쟁의 기록 개벽이 출간되었습니다. 윤석열의 등장을 예언한 책 개벽 검찰공화국을 막아라 무소불위의 검찰을 그동안 아무도 건드리지 못했다. 검찰을 손볼 세력이 어디에도 없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뛰는 검찰에 나는 국민이 있다. 전두환 군부 독재와 이명박근혜 정권마저 붕괴시킨 촛불 시민들이 그따위 검찰 출신 나부랭이들의 폭거에 굴하겠는가. 위기의 대한민국 윤석열 검찰공화국에 맞서 싸울 촛불 시민들의 투쟁의 지침서 초심 백은조 국가와 민족을 위한 그 투쟁의 기록 개벽 여러분의 지지와 성원을 기다립니다. 감사합니다.